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미적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2분의 5, 4번 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인데 식을 제가 한 큐에서는 약간 간단하게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플러스 버전 곱할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걸 다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플러스 버전 이렇게만 써도 충분한 게 여기 n 4제곱이잖아. 그럼 어차피 여기서 1 나오고요. 여기서 1 나와요. 이거 이렇게 대충 쓰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얘 제곱이니까 이건 안고 빼기 n 4제곱 될 거잖아. 그러면 얘네 없어지고 요 앞에 n 제곱짜리 얘 개수만 떼니까 2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오니까요. 이제는 이런 거는 좀 문제 나왔을 때 연습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얘를 봤는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x제곱분의 2 ln x 빼버리는 애잖아. 이거 없어지는 애야. 얘 이거 얘랑 없어져. 이거 없어져. 그러면 얘 없어지고 남는 게 1부터 2의 x분의 3 ln x dx인데 ln x 미분하면 x 아니니? ln x를 t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x분의 1 dx가 dt 이렇게 되는 거죠. x분의 1 dx 얘를 통째로 dt로 바꿔버리라는 얘기고 그럼 3 앞으로 뽑아내고 얘가 t가 되고 dt가 되고 1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구나. 2분의 1 t제곱에 0부터 1입니다. 답은 2분의 3 이렇게 돼서 3번. 오케이. 그 다음.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졌어. 근데 dy dx 이러면 그럼 각각 그냥 t에 대해 미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t는 1 때려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y dx를 한번 써보자고. 여기서 dy 얘 일단 미분하면 뭐 돼요? 곱의 미분이에요. 요 또 꼴의 곱의 미분이야. 자,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에도 곱의 미분이야. 조심하셔야 되죠.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의 얘까지 미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t는 1일 때니까 t1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고요. 얘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6 나와요. 1이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0 나와. 이거 그냥 없어져. 이쪽 0 돼. 얘는 t 하나씩 날리고 1 집어넣으면 1 되고요. 3 됩니다. 4분의 12예요. 답은 3. 3번. 끝났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어. 그 다음. 자,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역함수 문제인데 이거 역함수의 미분법만 외우셨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푸는 문제야. 자, 그러면 얘 2로 가까이 갈 때 수렴하니까 f2-2가 0이다. f2는 2다. 자, 근데 f가 역함수가 g라 했으니 g2도 2다 까지 나와줘야 되고 얘 계산하면 그래서 뭐야? 결국 f'2가 3분의 1이다고. g'2가 뭐예요? 이거 f의 짝꿍 들어가는 거야. 같은 2야? 아니야. 이거 2,2라서 얘 2 들어가고 얘 2 들어가는 거지. 2,2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짝꿍으로 들어가야 돼서 얘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h'x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fx에 이거 우리 그냥 2 집어넣고 갈까? 쓰기 귀찮으니까 h'2야. 그럼 x 이거 미분한 다음 x에다 2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f2제곱이고요. 이거에다가 얘 미분 얘 그대로 빼기 얘 그대로 얘 미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F2는 2였으니까 4고요. G'2가 3이니까 얘 3 곱하기 2고 G2는 2 곱하기 F'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6 빼기 3분의 2네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3, 6, 18, 16이니까 4. 답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3분의 4. 2번. 끝났어. 자, 여기까지 푸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은 27번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27, 28, 29, 32, 4개가 조금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5분도 안 걸리는 거야. 자, 넘어가서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그림과 같이 일단 A1, B1이 1이고요. 얘 1이고요.
B1C1 얘가 2야? 얘가 2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A1, D1 중점이니까 여기 1, 여기 1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루트 2고요. 얘도 1이고 1이니까 여기도 루트 2가 되네. 그러면 여기 일단 90도거든요. 일단 90도. 그리고 G1하고 E1하고 같아? G1, E1하고 G1, F1 이렇게 같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근 여기가 안 그래도 9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90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랑 같거든요. 이거 1대 2네요. 그럼 얘도 1대 2여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일단 나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는 얘기네. 1대 2로 닮음이니까 얘랑 이 큰 삼각형이 1대 2로 닮음이니까요. 얘랑 얘도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1대 2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요렇게까지 정리가 일단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랑 얘인데 이거 모양 되게 이상하고 각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늘상 봐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상한 모양 두 개를 더해서 구할 수 있는 확률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뭔가 더 나와주면 되는데 이런 거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비율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네. 일단 비율이 잔뜩 나와서 1대 2까지 나왔어.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 삼각형은요. 요렇게 한번 잘라보면 얘 90도로 일단 내려 그어볼게요. 90도로 내려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1대 2야. 여기가 A면 여기가 2A거든요. 이렇게 일단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A가 된다는 거고 여기도 A가 된다는 거네. 이건 또 90도니까. 여기 1대 2인 삼각형과 여기 90도 가지면서 1대 1인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A고 여기가 2A네. 또 뭘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2A니까 이것도 2A 아니에요? 이렇게 되네요. 2A. 여기 요거 둘이 같잖아.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 2A고요. 그러면 여기 반띵 잘랐을 때 여기 A 이렇게 돼야겠네. 맞지? 이게 1대 1이니까 여기도 1대 1이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A니까 여기서 또 자르면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야겠네. 맞죠? 얘 반이니까 반인 게 당연하지. 근데 1대 1이면 1대 1이네. 얘도 같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 지금 여기서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나 이거 곱하기 이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 대신에 이쪽으로 옮겨도 똑같은 거 아니야? 밑변 같고 높이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삼각형이 얘 더하기 얘인데 이렇게 그냥 하나로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첫 번째 S1이 뭐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끝났죠? 와, 이거 쉽지 않지? 어렵지? 근데 뭔가 봐봐. 이 문제의 특징은 1대1짜리 1대1 이런 1대1대 루트 2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얘에서 지금 비율이 2대 1을 줬잖아. 이걸 지금 양쪽에서 써가면서 만들어주면 비율로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두 번째 거로 넘어갈 때 공비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일단 이 삼각형을 또 보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EX야. 근데 이 사각형을 어떻게 얻었냐면 A2, B2랑 B2C2가 1대 2야? 그럼 여기가 EX네요. 근데 여기가 X면 여기가 X. 뭐야, 이건 엄청 쉽네. 제가 얘기했었죠. 이런 급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면 둘 중 하나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항 구하는 게 어려웠고
두 번째 항 구하는 건 너무 쉬웠네. OX가 2가 되는 거니까 X가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2X라는 애는 5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면 2대 5분의 4니까 이렇게 줄었죠? 비율이 5분의 2로 줄었고 그러면 공비, 우리가 본 얘는 길이비니까 우리가 필요한 공비는 넓이비죠? 25분의 4가 되겠다. 따라서 1-r분의 a 이렇게 구하면 끝나죠. 21분의 25니까 42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42분의 25 답은 2번.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이 비율 잘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삼각형 이상하잖아. 저 가운데 붕 떠 있잖아. 무조건 비율로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비율을 구해야 길이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 다음 자 28번 슈퍼 계산 문제가 나왔네. 가에서 일단 fx가 우함수거든요. fx 우함수. 그 다음 얘는 지금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 커졌을 때 얘로 계속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fx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정리하는 거 저랑 한 큐인가 투머치인가 어디서 했는데 아 모의고사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했는데 얘가 지금 주어졌고 0부터 1 fx를 2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걸 쓸 수 있으면 쓰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5인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주기함수니까 두 개씩 쪼개서 마이너스 1부터 1, 1부터 3, 3부터 5 이렇게 가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가닥은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얘들아. 이거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 fx 지금 요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 우함수니까요. 얘는 두 배의 0부터 1까지 fx dx가 될 거예요. 이거 하나랑요. 두 번째 얘 이제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x fx랑 이거 전개하면요. 분배하면요. 코사인 2π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안에가. 그럼 얘네를 같이 볼 생각은 절대 안 하지. 따로따로 지금 봐줘야 되는데 x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는 이 우함수에다가 x를 곱한 거고 얘 0,0을 지나니까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가 되고 이게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뭐다? dx 한 개 0이다. 이렇게 일단 하나가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쪽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x fx d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랑 1부터 3까지 x fx dx랑 3부터 5까지 x fx dx로 일단 쪼갤 수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잖아. x 플러스 1랑 fx랑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왼쪽으로 두 칸 끌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일단 0이니까 이거 날리고 시작할게요. 자, 얘 그럼 끌고 오자. 이거 끌고 오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를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x 플러스 2에 f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맞는지 확인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불안할 때 해소가 되지. 그러면 얘는 몇 칸 끌고 와야 돼? 네 칸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4에 fx 플러스 4 dx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얘는 fx로 바뀌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fx랑 같다 했으니 x fx 더하기 2fx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 거야. 그러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도 분배하면 x fx 플러스 4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바뀌고 제가 또 저렇게 바뀌니까 이거 fx로 바꿔줄 수 있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4fx의 dx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아까 0으로 갔듯 얘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우리한테 남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남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배의 fx dx가 남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1부터 얘는 2배. 이거 우함수니까 바꿀 수 있죠. 12의 0부터 1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네.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얘가 0부터 1까지 fx dx가 2라 했으니 이게 2라는 얘기고 이 값이 24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얘가 지금 24니까 이 부분 구하면 2분의 47에서 24 뺀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네. 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또 필요한 게 fx 코사인 fx 코사인 2파이 x인데 마이너스 1부터 3,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얘를 또 보내줘야 되니까 또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게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신 집어넣었을 때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X에 코사인 2파이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이식이 어떻게 바뀌어? F 마이너스 X는 어차피 FX로 바뀌는 거고 얘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 X인데 우리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지? 우함수니까. 이거 자체가 우함수니까. 얘 그럼 코사인 그냥 2파이 X로 쓸 수 있네? 오케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F의 X 플러스 2 코사인 2파이의 X자리의 X 플러스 2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얘는 어차피 FX로 바뀌는 거지. 얘는 코사인 x 2파이에다가 더하기 4파이 아니야? 얘들아, 코사인 주기 2파이인데 4파이 주기 두 번 더하면 어차피 똑같이 코사인 2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전개해봤자 전개해봤자 어차피 주기 두 번 돌린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4도 똑같이 땡겨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다시 한번 얘처럼 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 얘를 조금 잘라서 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일단 자르면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별에다가 dx고요 그냥 일단 자르니까 1부터 3까지 별에 dx고 3부터 5까지 별의 d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인데 이거 우함수잖아. 이거는 두 배로 가면 두 배로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함수라는 거 어떻게 확인했어? 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랑 x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은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거를 별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별 dx는 얘는 2배의 0부터 1까지 별 dx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1부터 3까지 별은요. 얘는 다시 일단 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별 dx 그대로 두면요. 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땡겨. 그러면 마찬가지 x자리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들어가겠지. 근데 x 플러스 2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이거랑 같다 그랬지. 이게 별이죠. 그럼 얘는 별의 dx가 되고 마찬가지 얘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4로 땡겨도 똑같겠지. 그러면 얘는 별의 dx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3배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별 dx가 되는 거고 얘는 6의 0부터 1까지 돌릴게요. fx 코사인 2파이 x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dx니까 원래 우리가 봤던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24라 했으니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별 dx가 얘에서 24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47에서 24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치? 나올 수 있지. 적분 값이니까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딨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론 0부터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가 6으로 양쪽 나누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일단 결론이 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 사인 2 파이 x야.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 사인 2 파이 x. 자, 그러면 얘 적분하라는 거니까 이거 부분 적분하시면 되죠. 얘 적분하면 fx고 얘 그대로 둬야 되니까 요 상황에다가 0부터 1에서 빼기 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코사인 2 파이 x에 2 파이 한번 곱해야 되는 거지. 2 파이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dx 들어가면 되겠다. 0부터 1까지. 그러면 얘는요.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얘 어차피 쌍 0이니까 얘는 0이 돼버리고요. 마이너스 2 파이에 0부터 1까지 fx 코사인 2 파이 x dx 이거 여기 우리 구한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요.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해라 라는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답이 됩니다. 끝났죠. 그냥 계산이죠. 완전 계산. 완전 계산인데 우함수, 기함수 특징을 잘 살려야 되는 계산이었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얘는 여러분들 한 번만 풀어보시고 우함수, 기함수 특징만 아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저 x 플러스 fx 얘네 주기함수 있잖아. 이런 애들은 저렇게 땡겨서 푸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로 땡기는 게 간혹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1부터 3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땡긴다라고 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우리가 x 움직일 때는 부호 바꿔주잖아. x 플러스 2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확인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바꾼 게 불안하면 그렇게 잠깐 확인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고 계산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땡기는 거, 주기함수 이용하는 거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2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 원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가 일단 2구예요. 얘를 지름으로 한대 그리고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호 AP 위에 점 Q를 호 PB와 PQ의 길이가 같도록 얘네 둘이 같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AB의 수직인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얘 내려가서 얘를 세타라고 한다. 자, 문제에서요. fx랑 gx를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fx 더하기 gx를 구하래. 그럴 법도 하지. 삼각이 생긴 게 지금 굉장히 구리잖아. 이럴 때는 그냥 합해서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원 안에 뭔가가 들어있으면 원주각, 중심각, 합동, 닮음, 직각삼각형 이런 거 찾으라 그랬잖아. 일단 얘네 둘을 보시면 이거 원주각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 안에 지금 얘가 지름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 당연히 직각삼각형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주셔야죠. 일단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 직각일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어줬을 때도 여기 직각일 거야. 다 지름 끼고 있는 삼각형들이잖아. 이거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얘에서 그린 요 원주각이 세타라면 당연히 얘에서 그린 애도 세타가 될 것이고 얘가 세타였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90도잖아. x 곱하기 세타, x 곱하기 세타 90이어야 되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내려 그었네요. 얘네 둘이 같네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요거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일단 세타들 다 찾았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얘랑 같다며 그러면 얘가 세타였으면 얘에서 출발한 얘도 세타지만 이쪽으로 출발한 얘도 세타 이것까지 지금 다 구할 수 있고요. 요거 구했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하라 그랬는데 일단 얘랑 같은 애가 있죠? 얘죠 얘. 왜? 이거 요렇게 요렇게 같으니까 이것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얘로 보낼 수가 있네. 오케이. 얘랑 얘랑 일단 같아.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요 남은 부분 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gx 요 부분은 지금 당장 요렇게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 왜냐면 얘랑 얘를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럼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요거 대신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 구하라는 게 이거지.
남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얘랑요. 얘 일로 옮겼으니까 얘네 둘이 합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일로 옮겨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네. F 세타 더하기 G 세타가 얘네 둘 말고 이렇게 둘이 합한 거여도 되겠다. 그러면 얘 B, Q, P죠. B, P, Q. 이게 삼각형 B, P, Q의 넓이랑 같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변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가 E라는 걸 알고 여기 세타라는 거 아니까 여기서 B, P를 바로 구해보면 얘 E고요. 사인 세타죠. E,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세타 알고 있으니 2분의 1 AB 사인 세타 틀려면 BQ를 알아야겠네. BQ는요. 요거에서 구하면 되죠. 여기 2고 여기 2세타고 얘는 2 사인 2세타지 2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가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 넓이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당연히 아래 세타 세제곱 들어가겠지. 사인 3개니까 세타 세제곱 당연한 얘기.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 세제곱 집어넣었으니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세타 세제곱 집어넣으면 2분의 1 남고요. 2 곱하기 2 남고요. 얘 2 남고요. 얘 1 남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4 끝납니다. 깔끔하게 4라고 나오죠. 모양이 저렇게 이상할 때는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대칭인 합동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합동만 찾아주셨으면 얘 일로 옮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각자 계산이 아니라 뭔가 옮겨서 편하게끔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있죠. 원주각부터 시작해서 원주각, 뭐 중심각, 직각삼각형, 합동, 닮음 그거는 무조건 표시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걔를 표시하고 나면 뭔가가 더 보일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사실 이 비슷한 문제를 또 기출에서 풀어봤었기 때문에 아마 저랑 한 큐 공부하신 친구들은 이번에 미적분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30번 볼게요. 자, 3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이참수 fx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사실 아주 놀랍진 않았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다뤘었던 거기 때문에 6평에서 나왔었나요? 이렇게 지수함수랑 이거 몇이니 몇 차함수야? 2차함수네, 다항함수네.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이거는 우리가 꽤 많이 그려봤거든요. 양수 K에 대해서 얘 GX가 어떤 K랑의 만남이네. Y는 K랑의 만남. GX 그려서 이렇게 꽂아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K들 이 합을 HK라고 한대. 그때 나오는 X들의 합을 HK라 하자. 그때 HK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불연속인 T의 개수. 그러면 쭉쭉쭉쭉 그래프에서 더해지다가 숫자가 똑하고 끊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럼 불연속이다 해서 우리가 뭐가 생각나? 극값? 제가 이거를 미니모이에서도 엄청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었죠. 불연속 극값을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 지점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떤 3이라는 y값을 기준으로 3이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랑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에서 내려올 때 아래에서 올라갔을 때 두 값이 지금 차가 2나 나야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K를 찔러 넣으려면 GX라는 그래프가 필요할 것이고 GX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GX가 E의 X제곱 FX니까 G'X는요. 얘 미분 얘 그대로 더하기 얘 그대로 얘 미분 이렇게 돼서 E의 X의 어떤 FX 더하기 F'X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쨌건 이것도 2차인 다항함수잖아. 자, 이 G'X를 좀 그려볼게요. 이 G'X는 E의 X랑 다항함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또 어딨지?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면 이 FX라는 애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위에 떠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요런 그래프랑 fx랑 이렇게 곱해도 무조건 일단 x축 위에 떠 있기는 하겠네. 그런 상황까지. 그 다음에 얘도 2차인데 생각해봐. 그러면 혹시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닐까? 선생님 제 양이니까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였다면 제가 대충 그릴 땐 이유가 있죠. 지울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어. 근데 어떤 y는 k라는 애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x값들을 합하면 그냥 이거니까 쭉 연속된 x값이 나오지 이렇게 끊겨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x축 위에 있지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그 값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항함수 지수함수의 이 생김새 2차랑 얘랑 곱한 거 생김새를 안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g'x도 그래. 얘 2의 x니까 계속 얘는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될 것이고 fx라는 애 얘랑 얘는 2차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어. fx랑 얘랑 더한 거는 저거랑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는 양끼리의 곱, 얘가 음되고 양이니까 음이고 양이고 양이니까 양인 이런 상황이 돼서 요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유출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얘가 양이니까 양, 음, 양 이렇게 돼서 양, 음, 양 이런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될 텐데 아시다시피 얘는 얘가 더 힘이 세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 끝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였고 그 대신에 이 GX는 무조건 X축 위에 떠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잖아. 일단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 가 HK가 K는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는 한 개이다. 그러면 K는 T라 했으니까 여기다 K를 꼽을 건데 이런 식인 거지. 어떤 Y는 K를 꼽았을 때 사실 이런 데 꼽으면 여러분 이런 데 꼽으면 여기서 위로 조금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어차피 이 숫자들이 다 연속된 숫자들이니까 연속된 애들의 합은 계속 연속된 애들이 될 거야. 근데 이런 데가 문제인 거지. 이런 데가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가 문제인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두 개에서 끊겨 있어야 되거든. 근데 불연속인 T의 개수가 하나래. 이 둘 중 하나는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둘 중 하나는 여기쯤에서 갔을 때랑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위로 올라올 때 그때 값이 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어차피 이 값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얘로 정해질 텐데 얘랑 얘를 더한 게 힘이 없다는 얘기야. 맞아? 얘는 어차피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이 값을 가질 텐데 이 값이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그냥 이 값이랑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둘이 더한 게 전혀 힘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0이라는 얘기지. 여기가 0이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아래에서 가까이 가면 여기 두 점이 생기겠지만 완전 가까이 가는 중이잖아. 여기 아래가 아니라 이 점을 향해 위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결국에는 0 두 개를 갖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 0 두 개에다가 얘를 더한 거. 이렇게 되니까 얘 그냥 위에서 혼자서 얘 더한 값이나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얘랑 0 더하기 0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이것만 파악하시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이것도 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지.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 이건 불연속이지. 여기선 불연속이지. 왜냐면 여기서 어떤 값을 가져서 요 값 두 개 이렇게 갖는 거니까 요 값 두 개 더한 거랑 얘 그리고 그냥 얘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0이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 필요 없어. 상황을 보면 돼. 어차피 요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 요 두 개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어떻게 같지? 얘가 0이니까 같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0일 때, 두 번째 이쪽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X축 있고 어머? 얘 축이 올라갔지? 여기 이렇게 X축 있고 그때 여기가 0일 때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겠냐는 건데
여기가 0이니까 우리가 보는 여기서는 그냥 연속이 되는 거잖아. 이 값으로 그냥 연속이 되겠죠. 여긴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이 값으로 계속 연속이 될 거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여기는. 근데 이게 문제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위에 두 개 더한 거랑 요 아래서 온 거랑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위에서부터 쭉 다 썼는데요. 얘를 안 썼죠? 나에서 K가 어떤 3, 2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그 합이 차이가 2가 난다?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래로 갔을 때랑 위에서 내려올 때랑 그 차이가 무려 2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몇이니? 당연히 1이죠. 왜? 얘랑 요 값이랑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차이가 2잖아. 자, 안 되면 이거 써드릴게요. 얘를 x1이라고 할게.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쪽 아래서 올라갈 때는 얘만 계속 가까이 가는 거고 이쪽은 뭐가 없으니까 그냥 x1인데 위에서 가까이 갈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네. 위에서 먼저 가볼게. 위에서 가까이 가면 결국에 x2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얘랑 x1 이렇게 합한 게 저 hk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빼래? 아래서 올라갈 때 이 값을 빼라니까 얘네를 빼고 나면 이 x2가 남는데 그게 2라는 거야. 따라서 x2가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한편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차이가 2가 나? 그러면 얘는 똑같은데 이쪽에서 2가 생긴다는 거니까 가운데 두기 얘가 1, 1 생겨서 2가 되니까 이거 1이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게 뭐였냐면 요 위에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이거 뭐예요? 요 그래프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요 그래프의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식이 x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물론 앞에 개수는 몰라. 앞에 개수가 안 나와 있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대. 이것도 아직 안 쓴 내용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큰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fx의 개수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 식이 나온 거고 이 식이 우리가 나온 거지. 그러면 얘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써봐야겠다.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다 했으니 개수 좀 빼고 갈게요. 개수가 a라고 하자. 그러면 얘 어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얘네는 모르고 그냥 a는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f'x는 뭐가 되냐면 a에 2x 더하기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fx랑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이 식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뭐라는 얘기야? 얘는 a 앞으로 빼내고 a는 그냥 빼내고 얘네만 생각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b x 플러스 b 플러스 c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C 이거 0 돼야 되니까 C는 3 이렇게 나와야겠네. 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나왔죠. 자, 문제에서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3이다. 자, 그럼 마저 써볼게. 여기서 결론 FX가 뭐가 나오냐면 FX는 아니 미안 GX는 GX는 이거죠. 이거에다가 fx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a 앞으로 빼내고 a2의 x제곱에 fx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선생님 a를 아직 몰라요. 맞아요. a를 알아야 얘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a를 아직 모르네.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얘를 안 썼지. 이게 뭐야? G 1이 3이어야 돼. 이게 하나가 남아있죠. 이거 안 썼죠? 그러면 G 1 집어넣으면 A에 2에 1 집어넣으면 1이네. 이게 3이야. 따라서 A값이 3이 나와. 틀렸어요. A가 3보다 커. 열심히 했는데 아니래. 그러면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요 극소에서 0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했으면 아니어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이 정도는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x축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얘가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 몇이겠니?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로 찍을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이게 잘 안 되시면 역시나 그리시면 되죠. 여기 위에서 가까이 갈 때랑 아래에서 가까이 갈 텐데 여기로 가까이 가는데 얘를 x2라 하고 얘를 x1이라 하면 여기선 요 위에서는 x2만 남을 것이고 위에서 가까이 가는 게 x2고 아래에서 가까이 가는 애를 빼라 그랬잖아. 얘는 x2 더하기 2배의 x1이죠. 없어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2x1인데 이게 1m에 따라서 x1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차이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까 거 응용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또 이식이란 말이야. 이식이 나온 거예요. 이식이 나와서 얘가 뭐냐면 x에 이번엔 x 플러스 1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x고 얘가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fx 더하기 f 프라임 x에서 앞에 a 계속 뺀 저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 플러스 bx 더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2 플러스 b가 1이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또 0이니까 c는 1이 돼야겠네. c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것도 바로 식을 써봅시다. gx 써주면 되죠. gx는 마찬가지 a 앞으로 빼내고 요렇게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써야 되는 게 뭐야? 아까 g1이 3이었으나 이번에는 3이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가 3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0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연속이었고 여기가 불연속인 지점이 되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돼. 시작이 이거였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 g-1이 3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에 2분의 1이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3 이렇게 했네. 얘가 3이죠? 얘가 3이다. 그러면 3 없어지고 따라서 a가 2제곱인데 얘가 2.7 어쩌구니까 4가 넘으니까 얘가 맞네요. a가 3보다 크다. 이게 맞네. 오케이. 그러면 gx 끝났죠. 따라서 gx 결과 나왔다. 얘는 a가 2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이고 gx가 요거니까 2의 x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gx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g 마이너스 6 곱하기 g2 g 마이너스 6 곱하기 g2는 마이너스 6이면 2의 마이너스 4에 6, 6, 36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의 4에 2, 4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얘네들이 없어지고요. 얘 몇이니? 42, 43 곱하기 3 하면 답은 129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129.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미적분까지 다 보셨고요. 30번이 그래도 막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통이 오히려 좀 어려워서 힘드셨을 것 같고 역시나 공통 22번이 이번 7학의 아주 큰 킬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틀렸으면 약간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는 게 이거 나랑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6평에서도 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건도 우리가 한 큐에서 다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셨다면 약간 아쉽고 다음에 이런 게 정말 나오면 수능에 이런 게 나오면 푸셔야죠. 이중 일부가 나오든 뭔가 추가돼서 나오든 이런 소재가 나왔을 땐 우리가 아는 걸로 간주하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여러 번 보셔서 아는 것처럼 내가 꼭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오늘 7월 학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지만 여러분들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늘 연연하지 않는다. 지금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을 잡는 여러분들이 그간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세요.
돼요. 그냥 바로 진도 나가지 마시고 복습 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거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던 거 마저 하시면 됩니다. 진도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